스콤컵 9 그룹 스테이지 2차 이제 마지막 조만이 남아있습니다. 메나의 성공신화를 저희가 또 맛볼 수가 있었고요. F워드에 많이 접힌 아 그러네요. 예, 폴드가 또 보여지고 있네요. 되게 시선 강탈하네요. 네, 네.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폴드 쓰는데 상당히 가운데 힌지 부분이 네. 사용을 많이 했는지 완전히 펴지지도 않는 네.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습기가 들어가지 거의 뭐 네. 거의 뭐 박살이 나 있는데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 빛의 굴절도 보세요. 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뭐 사연이 좀 있다. 자, 메나 선수의 성공 신화. 저때 캡콤컵 우승해서 그렇죠. 이제 네.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상당히 이제 뭐 방송 출연도 하고 상대방도 토키도여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좀 의미가 깊었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조 그룹 H입니다. 한 명이 부족한데요. 사무라이와 메나, 미르켄과 뿌게라 그리고 지미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플레이어 수가 적은 만큼 조금 더 제한적인 경기 수가 있었지만 네. 오늘도 대부분의 경기가 채워질 것 같네요. 4경기 남았죠? 오늘 4경기죠. 네. 네. 지미와 메나, 사무라이와 뿌게라, 메나와 미르켄, 뿌게라와 지미. 맞습니다. 아까 그 메나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때 재밌는 점이 그 영상을 시청할 때 그 테이프를 넣었더라고요. 추억의 비디오 테이프. 네,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아까 그 누구지? 그 엔딩 워커 선수가 네. 그 선수는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쵸? 예. 네. 이거를 다시 보기를 보면서 뭐야 저거? 저 뭐지? 저걸 왜 집어넣는데 영상이 나오지? 네, 집어넣는데 뭐지?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장 아이콘이 디스켓 모양이잖아요. 아 플로피 디스크. 네, 플로피 디스크 모양인데 네. 그것도 이게 뭐지? 왜 저장이지 네. 이게? 그 아이콘이 좀 이제 네. 의문이 가죠. 약간 역사로 남는 그런 아이콘이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경기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그룹 H. 첫 번째 경기는 지미와 메나입니다. 지미는 뭐 물론 당연히 류죠. 그렇죠. 네, 지미만이 메나. 지금 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메나 선수는 루크를 데려왔습니다. 아, 근데 요새 루크들 좀 서프레서가 대세예요. 다 이제 좀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스킬 1을 쓰다가 네. 몇몇 선수들이 서프레서의 약간 그 효율을 보고 있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파도권 넣어주면서 지미 선수 그러나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메나 구석에서 기용권 1-2-3 기용권 추가 타까지 일단 구석 빠져나옵니다. 트리거 2네요. 이거 세게 들어갑니다. 구석까지 잡기 1심 한 번만 어떻게든 한번 루크 트리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뭐 매직 점프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매직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좀 원거리에서는 좀 이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매직이 뭐겠습니까? 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네. 센스가 있어야 되죠. 꽝꽝 하고 추가 타까지 떠들었고 약발부터 굳히고 있는 짐인데 아 라이징 기다리고 있죠. 항상 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트리거 자 1심 한번 1심 콤보 안쓰고 이거 1심 한번 1심 한번 더 있어요. 메나 선수가 CA가 있어서 중손 한번 노려줄만 하거든요. 트리거로 타이밍 싸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맞추면은 마무리 줄수 있거든요. 이거죠. 아 약간 아 트리거를 했어요. CA 대신 자 트리거 언제 쓸 겁니까 지미. 트리거 일어나자마자 트리거 켰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기상 후 일심 그러니까 했으면 기상 하자마자 트리거 켜버렸으면 안 됐을까요? 아하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맞을 거 어차피 가뎀사 될 거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약손 내밀면서 중손 와 저 저 위퍼니시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안자 중발 보고 바로 반응이 되죠. 사실 루크의 팔다리는 길지는 않아요. 대신에 전진성 있죠. 그렇죠. 이제 원 스텝을 밟고 들어가는 기본기라서 잘 막았어요. 일단 밀어내고 잡기
한 번 더 잡아보지만 뒤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서 뒤강발 무섭습니다. EX 부상권. 야, 드디어 왔어요. 근데 이거 트리거로 안 하고 일심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지미 선수는 트리거 2가 콤보 파츠네요. 아, 올 때 됐죠? 네. 네, 일심 콤보 마무리가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뭐 추가 타 데미지는 좋다 해도 네. 후 상황이 또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라서 후 상황도 그렇고 이제 막 혹시라도 막히면은 또 딜캐싱이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히트 확정에만 해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던져놓고 기회가 왔는데 카운터 조금 운이 좋았어요. 좀 더 네. 세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강발 크러쉬 카운터만 들고 있는 메나입니다. 트리거 있고요. 자신감에 그냥 먼저 켜주네요. 지미 선수도 트리거를 켜줬는데 트리거로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어서 이제 서프레서 서프레서 들어왔어요. 잡기로 마무리. 이러면은 그 후의 상황도 어차피 가뎀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지미 선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미 이렇게 메나 선수에게는 패배하면서 패배를 또 누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메나 선수가 확실히 큰 경기에 좀 강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듭니다. 지미 선수는 좀 이따 또 한 번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사무라이와 푸게라 선수의 경기인데요. 그 전에 F워드의 휴대폰에 자꾸 눈이 갑니다. 아하. 저게 AS가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걸 근데 저게 예. 교체 대상이 되나요? 저런 게 왜냐면은 이제 패널만 그러면 몰라도 속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약간 근데 오래 써서 저렇게 구겨진 거는 액정이 구겨진 거는 아. 사실 AS 안 되는 걸로 돈 주고 바꿔야 되는 걸로 아 약간 생활 기스의 카테고리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홀드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룹 H의 상황입니다. 메나 선수가 2승으로 1위 달리고 있고요. 메나, 사무라이, 미르켄, 뿌게라, 지미 선수. 지미 선수는 2패를 정립을 했어요. 네. 지미 선수, 그러니까 이제 선수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1패가 더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사무라이 그리고 뿌게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루크와 박서고요. 네. 뿌게라 선수는 루크 잘 잡기로 전 세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 탑 플레이어들이 다 루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하기 싫어도 경험치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루크를 잘 잡기로 소문이 파다한 뿌게라의 박서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라이 선수 루크를 사용해서 뿌게라 선수를 어떤 식으로 상대할지 사무라이 선수는 정말 예전부터 스파 시리즈를 하면서 자신감 하나는 정말 충만한 선수여가지고 네. 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오고 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사무라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류 온리 약간 신자였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새 약간 이제 강호들의 세계는 이제 고집으로서는 형통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고 이렇게 뭐 한 번은 아쿠마도 써보고 이제 루크까지 왔는데 사실 사무라이는 이제 그것만은 버리지 않고 있죠. 파동승용만은 버리고 있지 않다. 마지막 자존심이죠. 예. 예. 만약에 정말 최강 캐릭터가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예를 들어 뭐 블랑카 같은 캐릭터다 라면은 그것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파동승용은 예. 꾸준히 유지를 해주는 맞습니다. 예. 사무라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대는 뿌게라고요. 뿌게라 선수 물론 뭐 SFL도 지금 나가야 됩니다. 9대2 스쿼드 팀 그렇죠. 네. 에, 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루크를 그렇게 잘 잡아요. 상대방이 루크가 있을 때 항상 주춤하지 않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어제는 1패를 정립을 한 상태긴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메나 선수에게 패배를 한 걸로 네, 2대1로 네. 네, 패배를 경험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메나가 확실히 큰 경기에 강하다라는 걸 어제 푸게라 선수의 경기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명의 루크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라이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까지 경기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푸게라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캡콤컷 같은 무대에서 루크를 만나는 건 너무 당연시 되기 때문에 예, 뭐 항상 잘 해왔지만 더 많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무라이 그리고 푸게라 선수의 그룹 H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룹 스테이지 2일차, 내일 3일차까지 진행이 되고 각 조의 상위 2명의 선수가 16명이 모여서 다음 주 월요일에 파이널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틀이 비잖아요. 그것은 SFL 월드 챔피언십. 맞습니다.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의 우승팀 세 팀이 모여서 SFL 월드 챔피언십을 주말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전에서는 보지도 못한 선수들이 또 있고 또 네. 개인전도 동시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그 전략 자체가 또 이제 다를 거예요. 팀전은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제 약간 분위기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팀전은 뭐라고 할까요? 1인분을 다 각자 1인분을 한다기보다는 아, 저는 잘하는 사람이 다 이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그 역할을 네. 좀 이제 해줄 사람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정확한 분배를 역할 분배한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팀전은 그게 맞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래서 괜히 예를 들어 뭐 대장전, 뭐 선봉전 그런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에이스 결정전. 맞습니다. 왜 에이스 결정전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에이스니까요. 팀에 에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내 팀에서 내가 에이스를 서포트하고 에이스가 우리들 위해서 뭐 일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갑니다. 사무라이의 루크 푸게라의 박서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는 너무 변경이 없네요. 경기 시작했고요. 무기로 굳혀주면서 스트레이트 타이밍 잡아가고 있는 푸게라입니다. 가까워요. 네. 이거 4프레임 딜캐가 되냐 안 되냐가 사실 측치기가 좀 게임이 힘드냐 안 힘드냐의 차이가 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루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루크만큼 4프레임 딜캐가 잘 되는 캐릭터도 없어요. 자, 트리거 어이? 투네요? 투네요. 예. 투투다. 이러면은 콤보 다양성은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쵸. 트리거 2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왔다는 네. 거겠죠. 기술에서 기술 캔슬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호 깊게 들어가세요. 아 정도? 근데 조금 약하게 때린 서프레서 굉장히 좋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거 켜주고 있는 푸게라 스트레이트 마무리 짓고 있는 푸게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타이밍이 굉장히 좀 이제 저것도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네. 저 성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엇박자 타이밍을 잘 연구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리거를 잘못 고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트리거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트리거 2는 정말 그러니까 조건부가 많이 붙기 때문에 데미지 많이 누적됐어요. 아 이거는 거의 원 사이드인데요. 네. 트리거 켜야겠죠? 자 불 와 강손 크러쉬 카운트 와장창 만들면서 푸게라 선수가 첫 번째 세트는 먼저 가죠. 뭔가 휙 지나갔어요. 벌써 첫 게임을 푸게라 선수가 가져갑니다. 푸게라 9대2 스쿼드의 푸게라 지금 승리 퍼센테이지가 왜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푸게라 쪽이 83.3%였거든요 지금 그 컴퓨터 그 셋업을 계속 켜놓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EP 사이드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 완전히 메인 메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인데 왜냐면 약간 좀 징크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필이면 내가 앉은 자리에 승률이 이렇게 낮으면은 그렇죠. 괜히 좀 걸리죠 마음에. 네. 네. 아 그대로 갑니다 투투로.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트리거 2가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맞죠. 1이 워낙 범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2는 이제 조건이 너무 많은 그 상황들이 맞아야 돼 가지고 네. 준비하는 빌드업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강손 던져놓고 강손 이거는 네, 좀 위험했죠.
강너클로 그냥 한번 들어가봤던 사무라이 뒤로 살짝 빠져서 스트레이트 거리를 재고 있는 푸게라예요. 네, 끊어봤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기어건 대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단 약선 툭 뒤중손 중손. 아, 천천히 하는데요 정말. 그렇죠. 일단 간을 보고 있는데 이거 틀고 켜야 되죠. 아, 약발을 먼저 내밀었어요. 잡기. 야, 이거 사무라이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선수니까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라이 선수가 당연히 무슨 결심을 하고 투투를 골랐을 텐데 운영법이 좀 이제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차라리 이럴 거면 트리거 원이 아 어려운데요. 지금 필드전도 전부 다 밀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푸게라가 이렇게 루크 상대를 잘합니다. 그나마 이제 스트레이트가 마이너스 4지만 좀 이제 그 이런 거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맞아도 거리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강선 던져놓고 뭐 거리 유지도 거의 완벽하고요. 푸게라 선수 지금 급한 건 사무라인데 하단 중손 넣어줘도 맞질 않으니까요. 뭔가 걸어야 되는데 점프를 뛰면 대공을 칠 것 같고. 자, 원투쓰리 트리거 활용하는 장면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야죠. 그렇죠, 이런 활용 들어올리고 잡기 놓쳤어요. 자, 이 아쉬운 장면이죠. 같이 맞고 중손 이거 서프라이즈로 대쉬 갑자기 나옵니다. 대쉬 스트레이트 끝거리. 이것도 푸게라 선수듯이 장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만 한번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게이지를 하나 써주고 있는 사무라이 선수 10초 남은 상태 시간을 다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라운드 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인가요, 푸게라? 아! 푸게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초 남았는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엔 푸게라가 1승 챙겨갑니다. 푸게라 선수가 그러니까 루크전을 잘하는 데는 물론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결국에는 이제 그 루크로서 장군에게 접근한 방법이 선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리두들만 잘해주고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안전한 이게 그러니까 고요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푸게라 선수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어제는 패배를 했지만 오늘은 일단 1승을 챙겨가는. 이따가 경기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스타트는 순조롭습니다. 다음 경기는 메나와 미르켄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켄 선수가 근데 메나 선수도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좀 이제 주 캐릭터를 쭉 밀다가 자기 판단 하에 이게 굳이 초강캐 내 본캐를 써야 될까라고 싶은 상대한테는 또 다른 캐릭터를 꺼내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중요한 대회에서 또 방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여기 뭐 밀켄 선수도 확실히 자격을 증명하고 여기 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뭐 다른 방향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경기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음 경기 메나 그리고 밀켄 선수고요. 밀켄 선수는 G 사용하고 있습니다. CPT EU 이스트 승리. 그리고 메나 선수 CPT CA 이스트 센트럴 아메리카죠? 네. 네. 우승하고 올라와 있는 두 선수입니다. 메나와 밀켄. 자, 지금 오늘 일정의 막바지에도 다다르고 있고 정말 오전부터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진짜 걸을 매치업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넘치는 경기들 많이 보았고 또 역시 캡콤컵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한 4일 더 해야 된다.
역시 캡콤 컵이다. 맞습니다. 아직 반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 네. 이번 주말까지 즐기시게 될 겁니다. 역시 캡콤 컵이다. 이런 구성도 되게 좀 신선하기도 하지만 좀 이제 현생에 바쁘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스케줄이기도 해요. 일주일 내내 이걸 소화하는 것도.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첫날에 이제 LCQ를 진행했잖아요. LCQ를 진행했던 선수들 중에 이제 크리스티 선수가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자리를 내준 것도 있었어요. 진짜만 와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설마 16강까지 갈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현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 나는 이 스케줄을 저희 소화를 못하겠다 하고 이제 안타깝게 자리를 내주었죠. 역시 캡콤 컵이다. 일주일 내내 네. 스파 가능하신 분들만 오는 곳. 캡콤식 상남자 운영. 그렇죠. 가능한 아. 사람만이 그러니까 캡콤 컵에 참가할 수 있다. 못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더 대단한 부분, 캡콤 컵의 스파 6 발표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아 그거는 정말 네. 네, 대담한 그런 공지사항인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알려주고 실망감을 덜 해주기 위한 약간 에어백 같은 느낌이죠. 네, 쿠션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려니 싶습니다. 대신 프로투어 2023 발표하겠다. 자 네. 경기 보겠습니다. 메나 미르켄이요. 일단 샌드블라스 던져주고 있는 메나고요. G도 뭐 한 폭발력 하죠. 스킬과 트리거 1-1이고요. 일단 안전한 거리에서 앉아 중선 거리 밖에 있는 메나 선수입니다. 네. 대쉬 잡기. 구석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약손으로 끊고 미르켄 선수도 콤보력이 좋아요. 접근을 해봅니다. 그 메나 선수. 아 근데 메나 선수가 약간 뭔가 벽을 쌓고 있어요 지금. 네, 뭔가 캡콤 컵의 메나는 다르네요. 악동 같은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예. 게임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진지하게. 와, 진짜 캡콤 컵은 너무 다릅니다. 야, 저거를 끊어주고 확인까지 했어요. 네. 끊어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약손까지 맞춘 건 인정. 네. 근데 그 다음에 원투 쓰리 이어간 거는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다. 네, 여기 올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샌드블라스트 던져주면서 아니 기습. 근데 너무 까다롭게 구는데요 지금 메나 선수가. 네. 미르켄 선수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크의 강점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미르켄 선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말 불편한 그 거리와 맞아요. 네, 기술들만 섞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편한 것까지는 안 바래요. 네, 근데 네. 불편한 건 싫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내 선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맞아요. 그리고 상대가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가 짙을수록 더더욱 더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격투 게임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그냥 깨끗하게 확인을 하네요. 이것도 운영하면은 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워. 대공을 반응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하는 순간 같이 맞는 부분을 애초에 생각하고 상정하고 들어간 그쵸. 거고 네. 같이 그리고 맞아도 되니까 만약에 가드를 했다면 미르켄 선수는 그 다음 이지선다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쵸? 대공을 커트를 하는 게 좋은 상황에서 대공을 커트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메나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메나 선수에게 첫 번째 세트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한 사실은 당신이 승용권이 없는 캐릭터를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기본기 대공 캐릭터 하지 말든가. 네. 정말 이제 그게 전략의 일부라는 게 불편할 따름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와 기용권 그리고 나옵니다. 던져놓고
이게 트리거 보정을 받아서 걸어가서 잡기. 저거는 자존심 진짜 긁는 그런 거예요. 걸어가서 잡기. 아, 다 맞았어요. 이거 트리거로 데미지 네. 이만큼 주면은 루크한테 정말 이기기 어렵다고 보는 게 나오게 해주고 있어요. 또 희망 고문이죠. 아, 이러다가 앞으로 한번 띄워주고 트리거는 키는데 이 다음에 미르케 선수의 기회가 한 번은 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죠. 여기서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게 미르케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좋았어요. 쥐는 그래도 트리거를 킨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죠.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틈을 파고들면은 운영면으로서 그래도 저런 플레이스타일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메나 선수도 정신을 차리겠죠. 아, 독하게 해요. 독하게 해요. 리스크 최소화한 거죠, 지금은. 점프를 못 한다는 걸 아니까. 또 이러다 장군 날라보죠. 네. 야, 윈퍼니쉬 왔어요. 구석 이지 선다를 하기도 전에 약손으로 끊어주고 대공? 그렇죠. 쉽게 나오려고 하면은 잡아줘야 돼요, 미르켄도. 자, 기회 한 번 더. 오바, 강발. 백대시. 야, 백대시를 밀어냅니다. 근데 이런 거는 확인 진짜 잘하래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확인이 된다라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백대시 잡기. 야. 아. 이거 트리거 자꾸 맞아주면은 이득? 또 운영되잖아요. 메나 선수는 지금 나 아직 안 끝났다 이겁니다. 예, 네. 한 발 더 남았다. 그렇죠. 한 발 더 남았다. 던져놓고 이러면은 미르켄 아 언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디게이지와 트리거 게이지 꽉 찬 채로 누우면은 그것보다 불편한 게 없어요. 맞아요. 자, 끝까지 모으고 안 무섭다 이거죠. 아, 화쳤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잡기 던지고. 거리. 오바? 네. 거리 오바? 해야 돼요. 아, 방금 너무 오바였어요. 그렇네요. 예. 강발 깔아두고 강손 이득 끊었어요. 아,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래도 G는 트리거부터 트리거 이후부터입니다. 반대편까지 가겠죠. 약손 카운터. 이거 스턴은 가는데요. 이게 CA가 있어도 마무리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승인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아닌가요? 자, 그렇죠. 커맨드 잡기로 파이야. 실수만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시키고 있는 미르켄. 유럽에 있는 선수들끼리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르켄 역시 G는 트리거 키고 나서부터가 본체다. 그쵸.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서 트리거가 본체다. 메나 선수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상으로는 지금 메나 선수가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미르켄 선수의 한방 활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수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네. 미르켄 선수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거라서. 네. 던져주고 살짝 기다리고 있는 메나 선수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중발 던지고. 오, 위험했어요 방금. 충손. 기원권 샌드블라스터 던지고 있는 메라. 오, 잘 봤어요. 대치를 봐주면 좋은데 잡기라도 플러스 이다행이죠. 오히려 메라 선수가 좀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뒤잡기로 자리를 또 바꿔가지고 뒤에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면은 몸으로 그만큼 또 밀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네, 구석은 면에서 일단은 아, 지금 미르켄 선수는 그냥 맞아가지고 트리거 채웠다. 그렇죠. 리버설 나왔죠. 자, 네. 잘 봤어요. 맞아서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빠이야 했으면 안 됐을래나요? 느렸을래나요? 자, 던져놓고 일단 그래도 구석을 잡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밀어넣지만 리버설로 끊어내고 구석만은 내주지 않겠다. 아, 이거 트리거를 활용을 못했다면 이 이후에 G에 포텐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샌드블라스터 조금 저게 다 축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매치포인트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금 같은 경우 대쉬에서 커맨드 잡기였는데 커맨드 네. 잡기도 워낙 느린데다가 잡기
자, 아직 메나 선수가 기상 EX 라이징을 안 했어요. 네. 언젠간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서프레서 거리도 잘 재고 있는 메나 선수예요. 그쵸. 강선 위펀치 못한 거 좀 아쉽고. 네. 장풍 던지면서 강발 트리거입니다. 일단 트리거 써주면서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메나입니다. 마지막 한 번은 허용을 했네요. 던져주면서 거리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 샌드블라스트를 전부 다 가드하면서 대응하는 건 어렵으면 대시 통했어요. 기회인가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이징! 아, 야! 안 보이는 거! 예. 공대공 이후에 V스킬로 떨어져서 하다부터! 미르켄! 최근 G들의 저런 그 V스킬을 공중에서 활용하는 게 정말 그 상대하는 입장으로서 타이밍 잡기 힘들거든요? 네. 어, 리퍼니쉬 왔고요. 구석에서 이제 좀 포지션 유지하고 싶지만 빠져나왔어요. 중발 EX 게이지 한번. 아, 근데 빠져나왔는데. 아, 너무 세게 맞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체력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아, 아~ 메다 공격적인 운영 마무리 시키면서 퍼펙트 KO. 방금 1승 라운드 체결을 메나입니다. 앞대시 하면서 약손 누른 것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어느새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급 조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나 선수가 뭔가 네가 할 것처럼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르켄 선수를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마지막 라운드 하나만 메나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요소가 심리적으로 결렬돼 있어서 약간 설마 또 하겠어와 이러지 않았는데 이게 합쳐가지고 네. 정말 이제 혼돈의 카오스였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뿌게라 그리고 지미 선수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미 선수는 정말 1승이 절실한데 동시에 이제 뿌게라 선수도 1위 1패를 이제 맨날 선수한테 축적한 게 있어서 그것도 만회하려면 이번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선수에게. 지미는 지금 2패. 네. 뿌게라는 1-1일 거예요. 네, 1승 1패.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글쎄요 초반 분위기 와. 보면은 메나 선수가 좀 쉽게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르켄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 따라갔어요. 역전한 것도 굉장히 잘했고요. 네, 역시 구석 시프트는 어렵다. 미르켄 선수도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그 기회를 많이 뺏겼죠. 중립 맞습니다. 싸움에서 메나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급 조절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이 이런 겁니다. 약간 캐릭터의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이 언제 디펜스가 굳어있고 언제 이제 옵션이 없다는 그런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게 경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 선수들이 저렇게 항상 응원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줘요. 오프라인을 가면 맞아요. 저게 다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자주 나왔었고요. 예, 네. 항상 이제 메나디 선수나 카바 선수가 이제 화면에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담기죠. 맞아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닐수록. 자, 그러니까 혼자의 목소리가 이 다른 모든 그 장내 있는 응원단보다 더 크게 나오도록 열정적으로 응원해준 모습이 항상 보이죠.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뿌게라와 지미 선수, 지미 선수 경기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종료가 되고요. 박서와 류를 사용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메나 선수가 3전 전승으로 1위 달리고 있고 푸게라가 1승 1패 미르켄 1승 2패 사무라 1승 1패 지미가 2패입니다. 지금은 푸게라 선수와 사무라이 선수의 2위 다툼이 굉장히 좀 이제 절실하겠네요. 내일 오게 되면 네 푸게라는 오늘 경기에서 사무라이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는 메나에게 패배를 했지만 네. 오늘 지미 선수까지 이겨낸다면 승리 뭐 충분히 차곡차곡 잘 쌓는 거라 볼 수 있겠고 지미는 지금 2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지 못하면 내일 기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해야지만 내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미 그리고 뿌게라 캐릭터에도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월드워리어 승리해서 올라온 지미고요. 월드워리어 우승해서 올라온 뿌게라입니다. 뿌게라와 지미 오늘의 마지막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와 류입니다.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지미 선수도 지금 점수 면에서는 뒤쳐지고 있지만 네. 태풍컵 무대 온 것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고 싶을 거예요. 전 세계 류들의 마지막 희망이죠. 희망이죠. 네. 만나보죠. 아 깨끗하게 위파니쉬. 그러니까 류는 좀 뭐라고 할까요? 로망인데요. 그렇죠. 예. 약간 낭만 그 자체죠. 낭만이고 네. 사실 영원한 주인공이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그 자체입니다. 자, 스트레이트. 류가 없는 스트레이트 파이터는 정말 이상할 거예요. 네. 자, 방어 단단하게 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트 노려봤습니다. 어, 위퍼리 좋아요. 아, 지민 선수가 뭔가 플레이가 좀 날카로워 보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오! 야! 야! 깨끗하게 이게 류입니다. 류는 진짜 볼 때마다 시원시원해요. 네, 네. 그리고 류한테만 느낄 수 있는 그 묵직한 한방 파괴력 맞습니다. 액션 쾌감이 여기에 있거든요. 중손 야, 류는 이제 항상 응원하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멋 그 자체 와 굉장히 좋았죠. 멋있잖아요. 가독권. 네, 프레임 트랩 잘 쓰고 있고요. 점프. 네, 제자리 점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 한번 돌려봤습니다만 트리거를 빨리 켜줘요. 지미 선수는 대부분. 바다. 데이지를 써서라도 트리거를 좀 발동을 시켜주는 편이고 이것도 한 번 정도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다면. 와 좋아요. 예. 잡기. 오우. 점프를. 위험했어요. 앞강퍼는 클리니트 하면은 좀 많이 세게 맞을 수가 있는데 많이 노려주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방금은. 네. 펀치 들어가고요. 파동권. 아, 지금 앞강퍼 거리가 제대로 안 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허쳤는지 몰라요. 이제 푸게라 선수도 그걸 느낄 거예요. 조금씩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그 기회로 삼아야죠. 손 중손? 중손 내밀고 있는 푸게라 까지 깔아주고 강손 중손 두 번. 어 좋아요. 강손 중손 하단 그렇죠. 크러쉬 아, 카운터 강발 크러쉬 카운터예요. 게이지 하나 쓰면서 구속으로 몰고 있는 푸게라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리버설까지. 어 좋아요. 기습 일심 깔아두고 장풍으로 일심 한 번만 더 맞춘다면 데미지는 좀 따라가줄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잡기 낚시를 해봅니다 지금. 네. 어 틈틈 잘 잡았어요. 아 지금 약손을 끌어냈는데요. 네, 잘 봤는데 약발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데요. 이러면 푸게라 선수 뒤로만 갈 텐데요. 하단이 비는데요. 아 약발 마무리 푸게라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지미 선수가 근데 초반 운영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약간 한두 가지 그 앞강손의 리치를 조금 판단 미스가 났지만 네, 정말 류다운 모습이죠 이런 게. 그쵸. 네. 아, 이 낭만을 찾아 떠나는 지미 선수인데 이 점은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한 캐릭터로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요새 또 낭만이 좀 어렵잖아요. 예, 낭만이 좀 없는 시대인데 정말 자풀 강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푸게라 선수. 네. 잘 피해주고요. KKB까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장풍은 봉인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으아,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잘 봤어요. 한번 더. 아하. 방금도. 아, 너무 아쉬워요. 방금은 콤보를 연결을 꼭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맞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낭만. 네. 오, 좋습니다. 트랩으로. 아, 빠져나가고 있고요. 일단 다시 밀어냅니다. 아우. 자, 푸게라 선수가 앞대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미 선수가 좀 빨리 눈치챘으면은 강솔이나 강발을 깔아줄 수 있거든요. 네. 하단 끝거리에서 왔어요. 예,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보는 모습. 강솔. 어, 그래요. 타이밍 좋았죠. 네. 이게 승용권까지 한 번쯤은 질러줘야 되고 안전하게. 시프트는 네. 방금 아, 이거 갑니다. 한번 하단으로 제대로 맞았어요. 하단 가드를 하지 못했던 지민은 또 한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푸게라 2승 챙겨갑니다. 자, 지민 선수는 그래도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의 팬이라면 다들 속으로 응원을 해줬었을 겁니다. 이 류를 이렇게까지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미는 3패를 기록하면서 너무나 쓰라린 패배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또 많은 감동과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캡콤컵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류 유저들도 다시 한번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아, 다 한숨 나오고 있을 거예요. 류들은 정말 류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또 그들이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류까지 아사가면은 그들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류들은 정말 류밖에 안 하거든요. 정말 이게 고집이 아니라 이제 그들 지키고 싶은 그런 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미 선수 3패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요. 미르켄 1승 2패, 사무라 1승 1패, 푸게라 2승 1패, 메나 3승으로 그룹 H는 메나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나 선수는 안정권에 있고요. 이제 내일 남은 경기를 통해서 조금씩의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싸움이 좀 치열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룹 스테이지 2일차 모든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 오늘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명경기들이 펼쳐졌던 2일차였습니다. 네. 충리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 갖고 싶네요. 너무 갖고 싶어요.